예, 이번 시간에는 31분부터 반항합니다. 높이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1번, 2번은 가로 구역의 높이 제한인데, 1번은 가로 구역의 높이 제한 결정 기준입니다. 간선시설의 수용 능력과 도로 너비가 가로 구역의 높이 결정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가로 구역을 할지라도 그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가로 구역에 두 동의 건물을 함께 건축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각각의 높이를 같게도 할 수 있고 다르게도 할수 있다. 그래서 끝에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임의사항이라는 것을 하나 확인해 뒀습니다. 3번 일주아파 관련된 높이 제한 규정은 쾌적한 주거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 적용하고 공동택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동택의 건축 위치가 중심 상업지역이나 일반 상업지역의 경우는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을 4번을 하십니다. 5, 32번입니다. 용어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복리시설이란 생활복리를 위한, 여기까지 맞습니다. 주차장과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이지 복리시설이 아닙니다. 주차장과 관리사무소는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한 필수시설이지 복리시설이 아니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2번입니다. 산업단지 개발 사업. 산업단지 개발 사업은 공공택지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공공택지 외 택지에 해당된다. 이 말씀은 틀린 것으로. 산업단지 개발 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공장 용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그 땅은 매매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겠습니까? 수용하겠습니까? 수용하기 때문에 공공택지입니다. 공공택지는 수용하는 땅이 공공택지이고, 매매, 관리 처분 계획 등으로 재개발, 재건축하는 땅이 있다면 걔는 공공택지 외 택지입니다. 택지는 공공택지와 공공택지 외 택지 두 가지 있거든요.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공동택 건설된 용지는 공공택지이지 외 택지라고 하면 바로 틀린 것으로. 3번입니다. 세대 공동택은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 구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구분 생활할 수 있지만 구분 소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세대 구분형 공택은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것과 공동택관리법에 따라 기존 공택을 세대 구분형택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건설하게 되면 전체 세대수 중에 3분의 1, 전체 주거전용적의 3분의 1, 개조하게 되면 2, 10분의 1, 3분의 1이란 말이 각각 나오는데, 기존 세대 포함하여입니다. 포함해서 두 세대 이하랄 것, 전체 세대 10분의 1 이하랄 것, 동의 3분의 1 이하로 할 것. 그래서 올해 작년 개정된 세대 구분택을 꼭 한번 살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올해 나올 이야기입니다. 4번입니다. 준주거지역에서 하나의 건축물에는 원룸택과 도시형택 외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맞습니다.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이란 장소가 나오게 되면 세대수 제한 없는, 면적 제한 없는 도시형택 외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는데, 원룸형 주택의 경우는 이를 관리하는 주인 세대로서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하는 딱 한 세대 도시형택 외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지만,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건축하는 원룸택의 경우는 세대수 제한 없는, 면적 제한 없는 도시형 혜택 외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나는 저런 거본적 있죠. 그리고 수도권에 소재하면 구미택 규모는 무조건 85입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읍 또는 면 지역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그래서 도시역을 제외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읍면 지역의 경우는 100. 그래서 수도권에 소재한다. 이 말 나오게 되면 바로 85. 그래서 5번 틀린 겁니다. 33번입니다.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시군구청장은 세대수 증가형, 세대수 증가형 가로 해놓습니다. 리모델링 허가 안 후 추천했습니다. 안전진단 실시하여야 한다.
허가 후 안 된다는, 허가 후 안 된다는 수직 증축형 리 모델 사업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으로 주택법상 리 모델링은 대수선형과 증축형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증축형 리모델링에 대한 허가 받기 전에 시, 군, 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됩니다. 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이나 E등급이 나오게 되면 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빈집정비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최소한 A, B, C등급 나왔을 때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고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하고자 한다면 사용검사 후 15년 경과된 때 가능합니다. 특별히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주거 전용 면적의 30%를 증축할 수 있는데 세대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0%까지 가능하고 이러한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은 세대수 증가형과 수직 증축형으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 시행하게 되면 과밀화 현상을 방지할 목적으로 15% 이내 세대수 증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직 증축형은 최대 3계층을 수직 증축할 수 있는데 현재 공동택이 15층 이상이면 3계층, 14층 이하라면 2계층을 그리고 해당 공택의 신축 당시에 구조조를 확보한 때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잠깐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기 세대 증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항상 과밀화 현상 해소가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특별시나 광역시나 대도시의 경우에는 대규모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이 발생할 수 있고 도시 과밀화 현상을 해소할 목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은 10년 단위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수직 증축형과 관계된 것입니까? 세대수 증가형과 관계된 것입니까? 세대수 증가형과. 그리고 이렇게 세대수가 늘어나게 되면 주택단지의 규모는 똑같거든요. 종전 주택단지 규모가 200세대일 때 130세대까지 세대수 늘어나게 되면 대지에 대한 지분은 예전과 같다? 달라진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권리 변동 계획을 수립하여 리모델링에 대한 인허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지 지분 달라지기 때문에 권리 변동 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대 증가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해당 공동세대단지에 공급되는 기반설이 예전과 같으면 전기수도 부족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으로 주택단지의 규모가 50세대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리모델링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은 얼마? 50세대부터 필요하다라는 것을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는 리모델링 허가 전에 안전단 하도록 되어 있는데 허가 받은 이후에 2차 안전진단을 또 한번 하는 것이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리모델링 사업은 입주자 사용자 관리자가 할 수 있고 입주자 대표 회의가 하게 되면 소유자 전원 동의받아야 됩니다. 공동택 세대수가 100세대라면 몇 명? 소유자 100명 동의 받아야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조합을 설립하여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75%의 동의 받아야 되는데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리모델링하면 전체 구분 소유자 명의권 75와 동별 50% 그리고 한 개 동을 리모델링하게 되면 그 동의 구분 소유자 명의권 75%의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전체 구분 소유자 명의권 75와 동별 구분 소유자 명의권 50. 한 개 동을 리모델링 사업하게 되면 그 동의 구분 소유자 명의권 75. 나는 이건 본적 있긴 있는데 어딘지 모르겠다.
계속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조합 설립할 때 주민 동의는 3분의 1을 필요로 하고요. 설립된 조합이 리모델링에 대한 인허가 받고자 한다면 75%의 동의 받아야 된다. 그 정도를 각각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거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요약집 보자. 요약집 보자. 예, 그래서 우리 33번과 관련되어 1번 권리 변동 계획은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 때 필요한 제도이고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부탁한다. 그게 2번입니다. 그리고 3번 그냥 지나가시고 대신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수직 증축형과 관계된 제도입니까? 세대 증가형과 관계된 사항입니까? 세대수 증가형과. 그래서 3번 리모델링 기본 계획 수립 대상 지역에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허가하려는 경우 시군 구청장은 리모델링 기본 계획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허가해야 한다. 확인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시군 구청장은 그에 따라 리모델링 허가부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4번 안전진단은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는 인허가 전에 안전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5번 리모델링 허가 후 2차 안전단은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에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수 증가형의 경우는 기존 세대수의 얼마까지만? 15%까지만.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세대 증가형과 관련된 과밀한 현상 해소하기 위한 행정계획이죠. 누가 수립한다? 특광 대도시장. 특광 대도시장입니다. 권리 변동계획. 리모델링 사업을 세대 증가 리모델링 사업으로 주택단지 규모가 50세대 이상으로 늘어나는 곳이 있다고 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거쳐 리모델링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직 증축형의 경우는 층수 제한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구조도 필요하죠. 그리고 허가 후에 2차 안전단 대상이라는 것 정도를 구분해놓습니다.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조합이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허가 받고자 한다면 얼마 동의? 75. 34번입니다.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그냥 단독택과 공동택은 20호 20세대이지만 연간 도시형택이란 말 보게 되면 30세대부터 등록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2번 등록사업자 되고자 한다면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입니다.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 이상일 때 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5번입니다.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 드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조합 많이 개정되었거든요. 다음 기회 때 제가 설명합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한 15분 걸리거든요. 1번입니다. 리모델링 조합이 동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 조합 설립 인가 받고자 하는 경우 4분의 3이다. 3분의 2다. 3분의 2 이상의 결의 증명 서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하는 때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 필요하고 설립된 리모델링 조합이 허가 받고자 한다면 75%의 동의 받아야 되는데 저 75%는 4분의 3이거든요. 4분의 3은 리모델링 허가 받을 때 조합 설립할 때는 3분의 2 조합 설립할 때는 3분의 2 그리고 2번을 올해 개정된 사항인데 나는 2번 잘 읽어봤다? 예, 그러면 믿고 이걸 하겠습니다. 주택조합과 관련된 사항으로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 설립하는 과정에 관한 사항들을 잠깐 살펴보시는데 사실 이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받아 사업계획 승인 대상 조합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 인가 전에 다양한 배임 횡령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조합을 설립하는 자를 우리는 발기인이라 하고 이 발기인이 조합 설립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하고자 한다면 조합원 뭐하고?
모집 신고하고 조합 설립과 관련된 충분한 요건을 갖췄을 때 시군 구청장에 인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은 모집 신고와 관련되어 주택 건설 예정지의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 확보한 때만 시군 구청장에게 조합원 모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조합원을 모집하게 되면 그 조합원은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최소 20명 이상을 모집하고 주택 건설 예정지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과 15% 이상의 대지 소유권을 확보한 때 조합 설립 인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받고자 한다면 충분한 조합원 수와 대지에 대한 권리 갖춘 때 조합 설립 인가 받을 수 있는데 그 조합 설립 인가 받기 전에 조합원 모집 신고하고자 한다면 주택 건설 예정지 얼마? 50% 이상의 무엇은? 사용권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종전에 여러 가지 폐단을 방지할 목적으로 이런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다시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저 조합은 모집 신고하고 조합 설립 인가는 몇 년 안에 받아야 된다? 2년에 받아야 되는데 인가 받지 못한다고 하면 2년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 받은 자는 3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는데 사업계획 승인 받지 못한다고 하면 3년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 조합 해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올해 개정된 조합원 모집 신고와 관련되어 주택건설 대지에 얼마? 50%.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 시에는 조합 설립 인가 시에는 80% 이상의 대지 사용권과 15% 이상의 소유권 확보한 때 조합 설립 인가 받을 수 있다. 아마 이게 빈칸 만들어질 겁니다. 사용권 앞에는 80, 소유권 앞에는 15. 이게 빈칸 만들어져 있으면 그거 채워넣는 걸로. 심지어 3개가 빈칸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짝지어진 것 찾아내는 게 올해 하실 일이 되게 됩니다. 3번, 4번은 묶어만 놓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잠깐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4번과 관련되어 주택조합의 변경 인가 신청은 언제까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그런데 우리 조합원 자격 판단은 중원되거나 추가 모집하게 되었을 때 새로운 조합원의 자격 판단 시점은 언제?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하고 변경 인가 신청 추가 모집은 언제까지?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일. 나는 이런 거 많이 본 적 있다? 없다. 그리고 지금 여긴 다루지 않았지만 업무 대행을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계약금 등의 자금 관리는 누구에게만 대행하게 한다? 신탁업자. 36번입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아야 하는 경우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300세 미만의 주택과 주택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비율이 90% 미만인 경우는 건축허가 대상이지 사업계획 승인 대상? 아니죠. 그리고 우리 1번 한옥은 몇 호부터? 원래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30호, 30세 이상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데 한옥이란 말 보게 되면 50. 그리고 4번에 세대별 주거자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진입 또래 폭이 6m 이상인 50세대 이상의 단지형 연립 단정 다세주택은 50세대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죠. 나는 1번과 4번은 꼭 봐야 된다는 거 알고 있다. 원래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몇 호부터? 30호 30세대 이상인데 한옥이나 말 쓰게 되면 50이고요. 단정 연립 단정 다세주택으로서 주거자 면적이 30 이상이고 진입 또래 폭이 6m 이상이라면 50세대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라는 것 눈에 익혀놓습니다. 37번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관한 설명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2번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누구? 국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택법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건설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건설한 주택을 분양하는, 공급하는 분양권 전매 제한과 관계된 투기 과열 주거와 조정 대상 지역. 우리 8월 달에, 7월 달에, 8월 달에 청주에 방사광 국제 사업 결정되었을 때 한 달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5천에서 1억 뛰었거든요. 그리고 7월 달에 바로 하여튼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조정 대상지 지정하면서 집값이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그게 뭐다?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그러면 건설과 관계된 사항은 숫자 2, 3 중에 먼저 나오는 것이 2. 공급과 관계돼서는 3. 나는 이런 거 본 적. 예, 천천히 하십니다. 대신 지금은 봐주실게. 이 세 개 주제 중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건 뭐다? 투기를 주고. 노무현 시절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도이사도 투기과열 주구 지정권을 욕심냈었는데 그 이후 만들어진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과 조정대상 지역은 욕심내면 다음 선거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과 조정대상 지역은 누구만 지정권자이다? 복장만.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드리게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열 주구 지정하고자 하면 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등을 지정하고자 한다면 시도의사의 의견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의견 청취 이후 회신은 투기 과열지구 지정 시에만 합니다. 시도의사가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뭐 해준다? 회신하고 나머지는 회신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시도의사가 투기 과열지구 지정하고자 한다면 국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신 조정 대상 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권자는 오직 누구만? 국장 하나만. 그래서 지금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시의사가 지정할 수 있다. 이 말 보면 바로 틀린 것으로. 그리고 3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50층 미만이고 높이가 150m 미만인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죠.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치사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 다 이러더라고요.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십니다. 예, 그리고 4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된 지정사유 없어진 때 주민 이해관계는 해제 요청할 수 없다. 해제 요청은 지방자치단체장만 요청하는 것이지 우리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주민 이해관계에 나오면 제한이 원칙이지 요청입니까? 요청은 누가 한다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아 그리고 이들은 요청권 없습니다. 해제 요청권 없습니다. 해제 요청한 자는 어째 누구만? 지방자치단체. 예, 5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38번입니다. 투기 관리지구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1년마다 재검토. 재검토하면 1년마다. 나는 타 당선 검토일 때 5년마다였지 재검토는 1년마다. 그리고 우리 투기과열지구는 숫자 2와 친합니까? 3과 친합니까? 아니, 건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일 때 2.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숫자 3. 그래서 1번에 분양계획이 직전보다 몇 퍼센트? 30% 이상 감소하는 곳. 나는 이런 거 본 적 없다. 분야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뭐? 2배초가 20% 와야 되고요. 투기과열지구에는 30%. 조정대상지역 중에 과열지구라면 1.3배초가 30% 와야 됩니다. 나는 모른다. 다음번에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9번입니다. 그래서 38번은 답을 5번으로. 그리고 1번은 눈에 익혀놓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3번 보게 되면 국장이 투기할지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 미리 시도이사의 의견 듣고 의견에 대한 검토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회신 추천합니다. 회신은 언제만 있다? 투기관주구에만. 투기관주구에만 회신이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4번 지정권자가 지정사유 없다 인정하는 경우는 해제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인 것 기억나시죠? 39번입니다. 예를 오래 해주셔야 됩니다. 농지법은 농업인과 농지와 농업 경영 이 세 가지 시험거리인데 작년에 농지에 관한 사항과
농업 경영 중에 위탁 경영을 시험을 냈거든요. 올해 뭐 나온다? 농업인. 하여튼 답은 5번입니다. 주말 체험 용농이 아니라 농업 경영. 농업 경영을 통한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가 농업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는 농업인 우리 다음 주에 요약지 들고 오시는 겁니다. 다음 주에 요약지 들고 오시면 농지법 잘 정리할 겁니다. 아, 그 요약 동영하긴 하는데 요약지 보면서 정리하시는 게 빠르실걸요. 그래서 그때 제가 농업인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번 함께 보십니다.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주말 체험 용농과 관련되어서는 천 미만. 만약 천 이상 농지를 취득하게 되면 농지원부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면 그 농지원부의 작성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이분들은 취미생활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할 수 있는 면적은 천 미만이라는 것만 하나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받아야만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 등기 가능하거든요. 증명 발급해 주는 자는 시, 구, 음, 면장이라는 것 눈에 익혀놓습니다. 원래 처리 기간은 며칠이다? 4일. 경영계획서 생략하는 주말 체험 용농 목적의 농지 취득하는 때는 발급 절차가 2일입니다. 처리 기간은 원래 며칠이다? 4일이었는데 취미생활하는 경우 경영계획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2일 이내 발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 농지 소유자는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에 3개월부터 국외 여행 가로 해놓습니다. 항상 농지법에는 3개월이란 말이 나와야 되고 2개월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채소를 재배하게 되면 수확기간이 3개월이거든요. 그래서 3개월 이상 농사 못 짓는 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임대, 위탁경영 할 수 있다. 그렇게만 봐놓습니다. 농지법에 2개월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농림부 장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리경작이란 말이 있는데 밑에 임대차도 해주십시오. 임대차이건 대리경작이건 모두 그 기간은 3년입니다. 다만 올해 임대차 기간이 개정되었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원칙으로 3년인데 임오작이란 말 나오게 되면 8개월 그리고 다년생 식물 재배하는 경우라면 그래서 올해 시험 나올 게 농업인 그리고 임대차 기간 개정된 것 이게 기본일 겁니다. 나머지는 천천히 보완해 나가면 되거든요. 나는 저건 기억한다? 저게 나와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